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톡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잖아요. 악재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막 터지고, 가격은 제대로 된 반등 한 번을 못 하면서 계속 바닥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꿀팁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많이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으신 상태인데, 일단 제가 물려 있는 사진 몇장 가져왔거든요. 그거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픈데, 리플 평단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단가가 643원밖에 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싼 가격에 들어가셨는데, 자, 이분이 플러스 20%여가지고, 이득이 한 1억 정도 됐거든요? 1억 1000만 원 정도? 하지만, 몇 시간 뒤에 리플이 대폭락을 하고 맙니다. 플러스 22%였던 수익률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26%가 찍혔는데요. 그래서 총 최고로 올랐을 때 기준, 마이너스 2억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버티시지 않고 그냥 손절을 때려버리셔가지고 네 결국엔 예 2억 5천만 원 가량을 손절을 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마음이 아플 필요가 없는 게 이분은 이거를 경험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을 했어요. 이분이 원래 마진 거래를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트레이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3억 6천이라는 자산에서 계속 불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수십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계세요. 대단하죠? 돈을 잃어가지고 멘탈이 나갈 법한데 이런 큰 금액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더욱더 발전해서 복귀해가지고 막 엄청난 성장. 이게 진정한 투자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진 거래. 대단해요. 전 마진 거래 저도 하긴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가지고 마진 거래는 소액으로밖에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진 거래로 대박 나시는 분들을 실제로 보면 어우 너무 하고 싶어서 고민이 돼요. 하지만 다 이분처럼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분들의 계좌 상황을 보시면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이너스 30%가 찍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의 잔고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거진 한 이분이랑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플 평단가가 조금 높네요. 아마 지금은 마이너스가 훨씬 더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우. 근데 뭐이 정도면 솔직히 물을 타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물타기 할 시드를 남겨둬라.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을 1순위로 해라. 이렇게 평생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주식이랑 코인 같은 건 본전 회복을 시키기 위해 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다 본전치기를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잘못된 거거든요. 네, 진짜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분할 투자만 하시면 다돈벌수 있어요. 풀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방금 지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박으셨는데 지금 마이너스 63%래요. 와, 어질어질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이너스 63%는 솔직히 말해서 탈출을 할수 있을까? 참, 의문이 가는 마이너스예요, 그쵸? 63%를 회복하려면 몇백 프로가 올라야 되는 거야? 어후, 계산도 안 됩니다. 너무 끔찍하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플을 550원 평단으로 많이 샀어요. 네, 4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리플이 한 7%, 8%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하십니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가격 어떻죠?
지금 가격 아무리 떨어졌어도 950원쯤 하잖아요. 이분은 520원? 10원? 그때쯤에 파셨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항상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했다면 지금까지 잘 가지고 있었겠죠. 네, 어찌됐든 이제 마이너스 보신 분들 그만 보고 제가 꿀팁 하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저는 코인 투자를 할때 메이저 코인에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리플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리플 코인을 샀어요. 예를 들어 한 평균 단가를 얼마에 샀다고 할까? 그래, 1,000원에 샀다고 합시다. 1,000원에 샀는데 지금 950원이에요. 마이너스 한 5% 정도 찍혀 있을 텐데 저는 마이너스 30%까지 추가 매수를 안 해요. 제총 시드가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해요. 아, 그래, 메모장으로 써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제 시드가 총 1억이라고 칩시다. 리플 코인 평균 단가 1,000원, 1,000만 원 매수. 오케이? 자, 저는 항상 제총 시드의 10분의 1씩만 들어가요. 자, 1,000원에 1,000만 원. 1,000원에 1,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럼 저는 700원까지 물을 안 타요. 그 대신에 이 90%의 시드를 가만히 놀고 있을 순 없겠죠. 다른 코인을 봅니다. 자, 물타기를 안 하는 대신에 다른 코인을 탐색해서 가격이 싸다. 그러면 그 코인을 또 10분의 1만 매수해요. 제가 1억이 있었으니까 리플에 1,000만 원을 샀으니까 9,0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900만 원만 사진 않고 똑같이 1,000만 원을 사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유 시드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크게 물려도 쉽게 탈출할 수 있어요. 제가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리플이 소송에 져가지고 200원이 됐어. 그래도 탈출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리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5%씩, 5%가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5,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리플을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근데 리플 현재 가격은 200원이고 제 평단은 한 650원쯤 돼요. 이렇게 되면 제가 남아있는 5,000만 원을 전부 다 부어도 평균 단가가 내려가긴 하겠지만, 리플이 올라가지고 최소 본전치기를 하려면 이게 영영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소송을 패소를 하면 더 이상 리플이 올라갈 재료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일단 대충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해하실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왜 메이저 코인을 하냐, 왜 메이저 코인만 거래를 하냐, 여기서 중요합니다. 저는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진 거래소로 옮겨서 저배율 롱을 잡아요. 두 배에서 세배 정도로 아주 저배율로 잡아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두 배를 잡아요. 그리고 한 현물 기준으로 30%가 떨어지면 2 곱하기 30은 마이너스 60%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60%가 될 때마다 또 마진 거래소로 돈을 보내서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진 거래밖에 안 하고, 제가 수익률은 높죠. 수익률은 높은데 부자가 되진 못하죠. 하지만 조금씩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저는 항상 안전을 투자하거든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꿀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도 토요일이니까 이어서 꿀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톡톡이었습니다. 땡큐.